뭘까요? 뭐야? 내가 안 한 찌개가 있나? 김치찌개, 김치찜, 부대찌개, 된장찌개, 대댄찌.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린 메뉴들인데요. 1년 반 이상 질질 끌어온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번 꺼내봅니다. 고추장찌개. 아, 너무 좋아. 이거 대박인데? 저 안 먹어봤어요. 고추장. 고추장찌개는 또 느낌이 달라요. 아, 그래. 네. 광주하면 떠오르는 거 음식당 있죠? 줄 많이 서야 돼. 30분 서야 돼. 저 가봤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거기는 사실 고추장찌개라고 하고 애호박찌개라고 해요. 맞아요. 애호박이지. 이게 된장찌개랑 다른 찌개랑 김치찌개랑 완전히 달라요. 맑아서 국처럼 훌훌 떠먹는데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겠다.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육수를 좀 내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고추장찌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세 줄이네. 한 입 크기, 적당한 크기. 됐어요. 넉넉하죠? 자, 불을 켜고 한 바퀴만. 아, 기름을 두르는구나. 스텐팬에 고기를 바로 넣으면 쩍 달라붙어서 잘못하면 그게 끝까지 탈 수가 있어요. 중불로 한 3, 4분 하면 충분해요. 물결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달라붙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내줄 거예요. 야, 아, 이 소리 너무 좋아해. 소금 한 두 꼬집 넣어요. 강불로 하면 잘 익겠지만 조리가 어려워져요. 조금 답답해도 중불로 가세요. 고춧가루. 자, 들어갑니다. 이걸 잘 약불에서 볶아줘야지 국물이 빨개져요. 맛있는 기름을 만들어서 더 맛있게 먹자. 이렇게 잘 볶아주면 국물이 새빨개져요. 파 한, 작은 거 하나. 청양고추는 한 세 개 준비했고요. 이제부터 막 넣으면 돼. 네 개, 두 개, 설탕 두 개면 충분해요. 두 개, 액젓 두 개인데 새우젓 하나, 액젓 하나. 하나 넣었을 때가 가장 비율이 좋더라고요. 하나, 하나. 자,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4222로 외우면 돼요. 멸치 액젓 하나, 새우젓 하나. 자, 그럼 뭐부터 넣을까? 설탕은 두 개면 충분해요. 두 개. 멸치 액젓 하나. 그리고 새우젓. 새우젓을 담뿍 넣으세요. 간은 새우젓으로 맛있다 생각하시고 넣으면 돼요. 한번 볶아서 날리면 잡내가 제일 빨리 사라져. 비린내 날리고 감칠맛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 네 개. 진짜 4를 넣어야 돼요. 약불이에요, 계속. 여기서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물 1리터만 넣을게요. 들어갑니다. 물 들어갑니다. 이제 물 부분 끝나요. 오와. 국물은 엄청 빨갛죠. 빛깔 나오네. 이제 끓어야지. 강불로 해놓고. 찌개에 들어가는 거니까 각독 썰기 해야죠. 그치, 감자하고 양파 들어가야죠. 나는 사실은 깍둑 썰기를 많이 해요. 두부를 미리 넣는 이유는 간도 배고 막 툭툭 깨진 두부가 고추장찌개는 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친 느낌. 가다요. 그럼 일단 20분은 최소한 끓여야 돼요. 아, 20분이나? 식초. 식초를 넣는다고? 산미가 올라가면서 맛이 잡혀요. 이렇게. 약간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넣어보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안 쉬어요. 이 정도 하면 된 거예요. 자, 봅시다. 건더기 많아 좋다. 건더기가 이 정도로 많으면 든든하잖아. 그냥 든든하죠. 보기만 해도. 맞아, 맞아. 와, 밥도둑 밥. 오. 완성됐습니다. 오. 진흙이 됩니다.
맛있네. 입맛 돌아오네. 아, 요거. 빡빡하게 해가지고. 두부가 저렇게 으깨지고 약간. 감자도 약간 막 깎이면서 국물 껄쭉해지고. 막.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삼겹. 비주얼 대박인데? 잠깐만. 비주얼 대박인데? 야, 두부랑 두부가! 아, 분위기 좋아. 반응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감자 너무 좋아. 저 애호박 좋아하는데. 애호박 좋아해요. 오, 지금 두 번 놀랬어요. 먹으면서. 맛있어. 지금 그리고 멤버 전원이 진실의 미간이. 삼겹살이 부드럽다. 고기 완전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되게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 네. 너무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얼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너한테 맵겠다. 밥을 살짝 넣어서 감자랑 두부랑 으깨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베이가 지금 으깼어요. 안 맵나? 잘 먹는다. 감자랑 밥이랑 같이 비벼 먹었는데 감자가 너무 포슬포슬하고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양념도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와! 더 어울릴 것 같아. 근데 해장도 좋고 안주도 좋다. 식사용으로 사 먹을 것 같아. 유수연 삼겹부침찌개! 진짜 요즘에 만든 음식들 확 뛰어넘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잖아요. 한 숟갈 딱 먹고 나서 돌아서는 또 뜨게 되고 호박, 감자, 고기 식감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고추장찌개 반했습니다. 찌개가 이제 상품으로 나오면 정말 호불호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고추장찌개 솔직히 만들기 은근히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광주의 요즘 지역 특색 음식으로서 요즘 경제 소비 트렌드 문화인 로코노미와 좀 잘 어울려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수영 씨 명예 전당에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 10승이면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한테 맛있는 고추장찌개를 38년 동안 해주신 어머니께 가장 큰 감사의 자리입니다. 유수영의 3